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12월 7일 화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하나님의 말씀. 본문 베드로 후서 1장.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 성경 속에는 무궁한 보화들이 가득합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만큼 많이 만들어진 책이 없습니다. 성경만큼 많이 읽힌 책이 없습니다. 성경만큼 많이 번역된 책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성경만큼 그 뜻이 변질되지 않고 그 원형이 잘 보존된 책도 없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불과 바퀴보다 인간의 정신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쓰신 성경의 참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대학생 언니 오빠의 노트를 읽고 스스로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성경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안을 밝게 하시어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성경 지식은 죽은 것이요 성령님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올해 성경 읽독을 계획하셨습니까? 금주 암송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세 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